이번 시간부터는 질환을 하나하나 깊숙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AV의 NRT가 왜 저런 심전도가 찍힐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AVRT는 왜 레트로그레이드 피파가 뒤에 찍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여기서부터는요, 인트라카디아기스지, 심장 안에다 넣는 심전도, EGM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EGM까지 같이 나와요. 심전도를 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EGM이 나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원리를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아, 이 타키카디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 심전도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붙어 있는 거지. 글잖아요. 우리 얼굴 따로, 막 팔 따로 이렇게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은 하나요. 근데 검사 방법을 더 정확하게 원리까지 알기 위해서 EGM을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PSBT 중에서도 AV NRT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 볼 건데, 이번 시간에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앞에 인트라카디아 ECG를 안 배우셨던 분, 또는 유튜브를 안 배우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까지 리뷰를 하고 갈게요. 물론 여기 지금 띄워져 있는 이 부분을 참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유튜브 링크 거는 거예요. 이걸 보셔도 되지만 오늘 시간에는 내가 조금은 설명해 줄게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2세 여성이래요. 그리고 갑자기 20분 전에 뛰었는데 규칙적이고 빠르대요. 이거 어디서 봤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왔던, 아, 이걸 보자마자 이건 뭐다? PSVT다 라고 했던 그런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네요. 심전도를 봤더니 이래요. 네이로케어스 타키카디아가 레귤러하게 빠르죠. 그죠? 지난 시간에 알고리즘 따라가게 되면 첫 번째 피파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요. 안 보여. 두 번째 아데노신 안 썼어요. 세 번째 피파가 안 보이니까 이거는 QRS 안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우리 민석 학생이 대답했던 것처럼 이것은 AV NRT에 가까운 심전도예요. 자, 어쨌든 심전도만 넣고 보면 AV NRT인데, 이 AV NRT를 알기 위해서는 좀 아나토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실은 전문의들한테 강의를 할 때 이런 슬라이드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보면요, 여기 지금 라이트 에이트륨이에요. 라이트 에이트륨은 실제로 사람 심장입니다. 라이트 에이트륨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올라오는 이 부분이 IVC입니다. 여기는 포사 오벌리스라 해가지고 여기를 뚫고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 에이트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VC고 여기는 챔버 안이고 뚫고 들어가면 라이트 에이트륨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심장은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옆으로 바닥 서 있는 거 아니고 옆으로 있어요. 옆으로 피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는 라이트 벤트리클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까지는 아나토미가 눈에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라이트 이츄룸과 라이트 벤트리클 사이에는 여기는 뭘까? 이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되겠죠. 여기 보면 밸브 붙어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그림 봐볼까요? 뜯어놓고 보니까 이렇게 트라이커스 밸브가 이렇게 쭉 붙어있는 거예요. 옆에 날개처럼 이렇게 쭉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이커스 밸브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안쪽에 있는 구조물 있죠. 여기 안에는 카틀리지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여기 보고 트라이커스피드 애눌러스라 불러요. 애눌러스. 이렇게 애눌러스가 쭉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림으로 보게 되면 IVC고 트라이커스 밸브고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IVC에서 올라와서 쭉 올라오게 되면 마치 이렇게 텐던처럼 보이는 거 있어요. 오른쪽 그림으로 봐볼까요? IVC에서 올라와서 마치 텐던처럼 쭉 보이는 거 있어요. 보이세요? 네. 이 쭉 보이는 거, 이 텐던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거 보고 텐던 오브 토다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다로라는 그런 분이 발견해서 텐던 오브 토다로라고 부르게 되고, 회복 시간이 배웠죠. 회복에는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붙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텐던 오브 토다로하고 트라이커스피드 애누러스하고 밑바닥을 이루는 이 바닥을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삼각형 꼭지가 나오죠. 이거 보고 코어스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또 코어라는 분이 발견을 했겠죠. 그래서 코어스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야 되고, 이 트라이앵글 꼭대기가 가면 AV 노드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나서 꼭대기가 여기가 AV 노드가 들어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나토미지만 이런 식으로 뻗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AV 노드에서 양 이렇게 뻗어있는 삼각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AV NRT를 얘기를 할 때는 슬로우 패스웨이니 패스트 패스웨이니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자, 패스트 패스웨이는요, 누구에게나 있는 선이 패스트 패스웨이입니다. 항상 그 길을 타고 다녀요. 우리 컨덕션 시스템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안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겠죠. 이 AV 노드 안을 통과하는 거는 그냥 패스트 패스웨이인 거예요. 근데
이 AV 노드 안에가 뭔가 선이 한 가닥이 더 들어있는 거, 그게 우리가 보통 AV NRT라고 여러 얘기를 하게 되는데, AV NRT에서 한 가닥 들어있는 것 보고 우리는 슬로우 패스웨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천천히 가니까 슬로우 패스웨이겠죠. 다음 시간에 그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그럼 찾아서 어블레이션 해줄 때는요, 아 이때쯤 있겠구나. 이 삼각형 안에가 페스트가 있으면 페스트 주변에 슬로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스트 패스웨이를 찾아서 어블레이션 해줍니다. 아 여기가 페스트 슬로우가 있겠구나 라고 하게 되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AV 노드 안에가 이런 식으로 페스트 패스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가 이렇게 슬로우 패스웨이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네. 여기 보면 삼각형이 텐던 오브 토다로 이렇게 삼각형이죠. 삼각형에 패스트 패스웨이는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옆에 그림을 조금 더 쉽게 그려놓게 되면 여기 HM이고 뭐 AV 노드고 히스번들이면 이런 식으로 패스트 패스웨이가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트라이캡스 애니로스를 따라가지고 슬로우 패스가 놓여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블레이션 하는 그 그림도 보여줄 텐데, 슬로우 패스웨이에서 얘를 자를 때는요, AV 노드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세투메가 이거 붙겠구나 해가지고, 트라이커 스피드가 붙어 있는, 트라이커 스피드가 동그랗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있는데, 당연히 그 라이트 벤츄크하고 레프트 벤츄크하고 세툼 쪽에도 붙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툼, 세프탄 애널러스라 부르거든요. 세툼 쪽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쭉 어블레이션 해서 따라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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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밑에서부터 자르는 게 좋겠잖아요. 왜 위에서부터 안 할까요? 실은 위에서 해야 성적은 제일 좋아요. 위에서부터 내가 안 하는 거는 하다가 환자하고 숨을 쉬잖아요. 심장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가 하다가 아야 하고 몸 비틀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패스트 패스를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컴플리트 AV 블락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시술하러 왔다가 페이스메이커를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패스트 패스에서 먼 밑에서부터 어블레이션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AV NRT의 안에 있는 해부학적 기전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트라카디아 ECG는 어떻게 보나요? 라고 볼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나토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사이너스 노드가 라이트 HM 안에가 있겠죠. 지금 그림을 내가 4개를 나눠놨어요. 여기가 라이트 HM, 라이트 벤트리클, 레프트 HM, 레프트 벤트리클 4개로 나눠놨어요. 사이너스 노드는 라이트 HM 안에가 있겠죠. 이 라이트 HM에서 쭉 내려와서 라이트 HM의 중간 부분에 오게 되면 AV 노드를 만날 것이고, 그게 히스번드를 지나서 나중에 이 센투, 벤츄크를 센트룸 내려오면서 두 개를 갈리죠. 라이트 번들과 레프트 번들로 갈려요. 또 실은 레프트 번들도요, 또 두 개로 갈립니다. 뭐 엔트레페스크리냐, 포스트페스크리냐 또 두 개로 갈립니다. 어쨌든 이런 컨덕션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나토미컬 포지션하고 매칭을 시키라는 겁니다. AV 노드는 분명히 라이트 HM하고 라이트 벤츄클 사이에 들어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컨덕션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위해서 심장 안에 카테터를 집어넣어요. 먼저 여기 SA 노드에 있는 시그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SA 노드에다가 카테터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에서 신호가 생겨서 내려오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쪽에 AV 노드나 히스번들에서 나오는 신호를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스번들 쪽에다 카테터를 하나 놔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카테터에서 생긴 신호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카테터에서 찍히게 되겠죠. 세 번째, 이게 이제 쭉 벤트리클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벤트리클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보려고 아래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RV 카테터를 집어넣게 되고, 보게 되면 카테터들은 전부 왼쪽 심장에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른쪽 심장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 심장도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터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 구조물이 코로나리 사이너스예요. 알아요? 이 코로나리 사이너스는 이 레프트 HM과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를 지나가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만 아니고 레프트도 보기 위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 카테터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카테터를 넣게 되면 여기 SA 노드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터를 놓고, AV 노드 근처를 보기 위해서 히스 카테터를 놓고, 벤트리클을 보기 위해서 RV 카테터를 놓고, 다 오른쪽 심장만 보니까 왼쪽 심장에서도 일어나는 걸 보고 싶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로나리 사이너스 카테터를 넣습니다. 코로나리 사이너스는요, 이런 식으로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코로나리 사이너스의 오스티움, 코로나리 사이너스라는 거는 심장을 돌고 돌아온 정맥피, 정맥피라는 거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예요. 심장에다가 블러드를 서플라이하는 혈관은 코로나리 아터리. 그러면 심장을 다 돈 혈액도 심장 안으로 들어와야겠잖아. 그걸 받는 게 코로나리 베인, 카디악 베인이라고 불러요. 그때는 카디악, 이 관상이니까 코로나리라고 부르는 거고,
카디악 베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심장 베인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이 모여요.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되면 봐봐, 아터리를 줬으면 앞에서 옆에서 베인들이 쭉 모여요.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이렇게 동굴을 형성해요. 그게 코로나 사이너스라는 거고, 코로나 사이너스가 쭉 와가지고 여기 보면 라이트 에이트륨이거든요. 라이트 에이트륨, 다시 에이트륨 안에다가 피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라이트 에이트륨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게 이제 RV일지나 렁으로 가서 옥시지네이션이 되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타를 집어넣으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X를 찍어놓게 되면 이렇게 RA 카테타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스 카테타도 보이게 될 것이고, RV 카테타도 보이게 될 것이고, CS로 들어간 카테타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CS를 찾아가지고 카테타를 쭉 넣어주게 되면, 이 그림은 LAO, LAO에서 왼쪽에서 보여주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 LAO에서 심장이 보여주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CS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봐봐요. 심장 끝허리, 끝허리에서부터 세툼까지 쭉 이 모양 그대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CS를 들어가는 입구구나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아, 카테타를 저렇게 위치시킨다, 여기까지는 쉽죠? 실제로 봐볼게요. 재환자 케이스를 보게 되면 RA요, 이거는 심장을 오른쪽에서, 심장을요 여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LA는 여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제 거, 그 엑스레이하고 거기 아나토미와 매칭하는 그 유튜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자, 하이 RA, 이거는 라이트 하이 RA, RA 중에서 저 위에다 올려놨다 라고 해가지고 사이너스 노드를 보기 위해서 카테타를 이렇게 위치시킨 거예요. LA에서 보게 되면 비슷한 위치, 이렇게 높은데 여기 가서 위치를 하게 되겠죠. 가운데 있는 게 히스카테터, 히스본드를 보기 위한 것, 또는 AV 노드를 보기 위해서 히스카테터가 위치를 해오게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사이너스 카테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잘 모르겠죠. LAO 옆에서 보게 되면 앞서서 우리 LAO 봤잖아. 이런 식으로 카테타가 쑥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그래서 하이 RA 카테터, 히스카테터, RV 카테터, CS 카테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테타들은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점들이 많이 찍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나 찍혀있죠. 어떤 경우는 20국자를 넣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심장은 엄청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조직들을 찾아가지고 한 방에 없애주려고 그러면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원샷, 원킬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확하게 보려면 그 위치를 찝어주려고 그러면 점들이 많이 찍혀 있으면 그 점 위치에서 뭔가 이상한 시그널가 보이게 되면, 아, 저기 근처겠구나. 저기란 소리는 아니야. 저기 근처겠구나. 우리 힌트를 잡을 수가 있잖아. 그 힌트를 잡으려고 그 아래 안에는 카테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요 코로나 사이너스 안에는 카테타 딸랑 한 개만 집어넣잖아. 하나만 넣는 이유가 어디 근처인지 보려고 카테타를 이렇게 점들을 많이 찍어 넣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근데요, 이 점들을 많이 찍으면 어떤 카테타는 봐봐요. 히스 카테타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거는 열 개잖아. 이건 보면 이 하이 아래 카테타는 하나, 둘, 셋, 네 개란 말이에요. 어떤 거는 네 개고 어떤 건 여섯 개고 하잖아. 그러면 이 규칙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규칙을 만드는 게 뭐냐 그러면, 카테타 제일 끝허리 팁, 카테타 팁 있지, 팁. 팁부터 우리는 1번, 2번을 붙여가기 시작해요. 나한테서 제일 멀잖아. 그래서 카테타의 디스탈이라고 불러요. 가장 먼데 디스탈부터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붙이게 돼요. 히스 카테타를 예를 들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돼요. 자, 이름 붙이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러면 정상적인 우리 신호의 체계를 따져보자 라고 하게 되면, 신호는 하이 아래에서 나오겠지. 하이 아래에서 피파가 나오기 시작해서 히스를 거쳐가지고 RV까지 쭉 내려가겠죠. 그 내려가는 신호를 뒤에 실제로 EGM에 나온지 볼 거고, 동시에 히스 정도 도착을 하게 되면 벤트리클로도 내려가지만 이쪽 레프트 에이트륨에도 쫙 퍼져나가겠죠. 진짜로 그런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림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이래요. 자, 하이 아래 카테타에서부터 피파가 생기기 시작했네요. 피파가 하이 아래에서 생기기 시작했고, 옆에 나온 시그널들 숫자들 봐봐요. 히스에 1, 2, 3, 4, 5, 6.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카테타가 어디를 위치하는 거구나. 그건 알겠죠? RV니까 이건 RV의 에이펙스, RV 끝에 넣어놓은 카테타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고, CS도 90번부터 1, 2번까지 쭉 뻗어 있어요. 자, 앞서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AV 노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건 CS90이에요. 멀리 뻗어 있는 거는 1, 2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이알에서 시그널이 딱 나오게 되면 히스를 거쳐서 레프트로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CS90에서 만나서 CS12로 뻗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게 되면 하이알에서 나온 시그널이 중간에 있는 히스카테트를 거치게 되겠죠. 히스카테트를 거치고 그 다음에 CS카테트를 갈 때는 CS90에서 시작해서 CS12로 쫙쫙쫙쫙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제 이거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히스카테터는요 H줄과 벤트리클 중간에 가 있어요. CS카테터도 H줄과 벤트리클 중간에 가 있어요. 그죠? 네. 양 끝단에 있는 거 하이아리 카테터는 이런 식으로 H줄 시그널 하나만 보여요. 벤트리클에 있는 카테터를 보게 되면 끝단에 있는 거 하나만 보여요. 그죠? 근데 중간에 있는 히스카테터는요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P파도 보이고 QRS파도 보여요. 흔히 EGM에서 얘기할 때는 H줄인지 벤트리클인지 궁금하게 해서 그냥 A 시그널이 보이고 V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이가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CS 카테터 봐볼까요? CS 카테터도 A 시그널이 보이고 V 시그널이 보이죠. 다 보이죠. 중간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CS 카테터도 보게 되면 마치 내가 줄을 그어라라고 하게 되면 사다리를 긋는 것처럼 11자를 긋는 것처럼 약 이런 식으로 사다리가 그어지죠. 봐봐요. 요렇게 H줄도 그려지고 요렇게 벤트리클도 그어지잖아. 요렇게 이렇게 그어지잖아. 네. 보여요? 네. 그 다음 히스카테터는요 내가 지금 히스번드 안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히스카테터 자체만의 이 H라는 시그널이 보여요. 아, 이 시그널이 조그마한 걸 보게 되면 아 이거는 히스카테터 근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 시그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블레이션 할 때는 저 히스카테터 근처는 되도록 안 가요. 저기 근방에 AV 노드가 있다는 소리거든. 저 근방 히스번드를 잘라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컴플리트 AV 블락이 되기 때문에 히스카테터는 되도록 근처를 안 가려는 그런 하나의 랜드마크가 돼주는 거예요. 쉽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까 치면은 하이 아래에서 끝에서 이쪽 벤트리클까지 쭉 내려가는 시그널을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는 나중에 되게 페이싱하는 걸 보여줄 텐데 여기 RV, Apex, 여기 동그라미 4개를 쳐놓은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RA, RV, LA, LV를 대충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그려놨고 자 여기서 RV, Apex에서 빵 쳤어요. 시그널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닿는 데는 어딜까요? AV 노드 닿겠죠. AV 노드 닿으면 이 시그널은요 신호는 빛과 같아요. 어디든지 다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 라이트 H로 올라가겠죠. 이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겠죠. 동시에 여기서 레프트 H줄에서 뻗어가야겠죠. 뻗어갈 때 라이트 H줄로 뻗어갈 수 있지만 레프트 H줄로 뻗어갈 때는 90번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1, 2번으로 뻗어나가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도 90에서 1, 2로 뻗어나갔죠. 아래에서 땅 칠 때도 마찬가지로 90에서 1, 2번을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 신호가요 AV 노드를 통과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심장의 중앙부를 통과한다 해가지고 컨센트릭하다 구심장이라고 불러요. 컨센트릭하다, 심장의 중앙을 통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AV NRT 맛보기 심전도 좀 보여줬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베이직한 EGM 어떻게 보는지까지 알았어요. 어렵지 않죠? 네. 우리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실제로 AV NRT를 실제로 시술을 들어가서 제가 유도를 시켜볼게요. 이걸 알게 되면 AV NRT 기전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은 AV NRT의 세계로 빠져들기 위해서 제가 이것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다음 시간에 실제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